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을 유출한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24조를 위반한 혐의자 김민웅, 성범죄자 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피소대 2차 가해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강연자로 섭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웅은 이른바 조국 백세의 공동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불법만 저지르는 것들이 걸핏하면 민주파리합니다. 김민웅 SNS에서 범죄 일가 조국에게 이루어지는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쿠데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을 했으며 또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윤 총장이 조 후보자의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 대상일 뿐더러 조국 내정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 등의 감정조절 불능 환자처럼 어이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범죄인과 조국을 수사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니 정신이 나간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박우순 피해자 2차 가해자 김민웅은 22일 경기 김포시가 좌익성향 교육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에 맡겨 진행하는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김민웅은 박원순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 박원순에게 쓴 손편지를 실명을 가리지 않은 채 공개했던 인물입니다. 이외에도 김민웅은 박원순을 옹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박원순의 전 비서 A씨 측은 김 교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실무를 맡고 있는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 사무처장도 2차 가해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 사무처장은 지난 2018년 박재동 화백 미투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심이 썩어버린 정신나간 인간들은 늘 끼리끼리 놉니다. 한편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 측은 논란이 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김 교수는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의 이사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성범죄 옹호자 집단이 막말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단에 오르는 것도 문제고 그런 사람이 누굴 가르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자유를 죽이는 것이며 불법을 보고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인간을 강단에 올리지 않고 법에 따라 정의롭게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면 사랑은 식고 자유도 없어집니다. 김민우 본인 입으로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고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으니 자료 구별도 못하면 나대지 말고 남은 여생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